안녕하세요.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씨를 또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이거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직업을 가지게 됐는가? 어떻게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애써서 직업을 가지게 됐는가? 저도 진짜 생각 못했죠. 저 제 나이에 이런 직업을 가진다는 거는 지금 네, 여기 나왔을 때 하나원에서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요양보호사고 식당에 갈 수 있는 일밖에 없다 할 때는 저도 그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식당 일을 하든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집을 운영하다고 하자고 했다고 이렇게 하고서 하나원을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말씀도 기다마 듣기도 했어요. 거기서 설계도 받아갖고 그래 와서 한 달 만에 제가 하나원에 다시 들어가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어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는 그때 진짜 정말 어려움이란 게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우선 말투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치. 아무렴 한반도의 말을 내가 모르겠는가 이런 뜻에서 접어들었어요. 아이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야 운전면허 시험 치는 것도 단어가 달라서 네. 엄청 골탕 먹어서 네, 우리 나름대로. 아, 네. 그것도 또 우악수로도 또 칸에서 무슨 뇌출혈이다 뭐 뇌출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여기는 뭐 뇌졸중이다 뭐 이런 걸 하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배웠을 때 그 공부를 배우면서 무조건 자격증을 따서 이거 가지고 벌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그 고마움이 내가 하나 물어보자. 하나원에서 나올 때 어떤 각오로 나왔니? 무조건 직업을 잡고 이래야 되겠다 아니면 자신이 없이 나왔는가? 사실은 자신 없이 나왔죠. 왜냐면은 우리는 북한에서 부모들이 살던 땅이고 그치. 거기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대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 거지 같은 것도 토대가 네, 있어.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선 저를 알아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맞아.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뭐 모르지. 자식도 잘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저 어쨌든 나가보자. 밝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세상에 나가서 한번 걸어보자 했는데 아 진짜 낯설고 산설고 한다는 게 그 말이 뜻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집에 왔어요.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쁨이고 첫 자격증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게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앞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게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는지 내 정착금이나 받아가면서 살겠는지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집에서 계속 거심을 하고 거심을 하다가 그때는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도로 가고 싶은 생각도 막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내가 인정하는 게 우리는 북한에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도 너희처럼 이래야 남보가 네, 편안한 네. 그런 세상에서 살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걸리다가 우리 하나원 선생님한테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는지 하니까 이 선생님은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겠다고 하는가 해서 핸드폰 문자에 계속 그 요양보호사 어디 직업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세요. 이런 것밖에 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 나이에 그 또 요양보호사 하기는 저는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른들을 다룰 수 있는 아 그게 그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아,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주저앉겠는가. 어쨌든 움직이려도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원 선생님들이 직업을 구하다가 안 되면 여성고용센터라는 데 찾아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찍었어요. 네이버도 그때 계곡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버스 타는 흉내는 그저 냈거든요. 네이버를 찍었는데 여성 강명식 여성보호센터를 찾으니까 바로 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버스를 타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갔어요. 가서 2층이라는 데 올라갔는데 어디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래 안녕하세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숨길 이유도 없고. 네. 이유도 없고. 제가 그걸 말해야만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요.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뭔데요. 그래. 그래서 아, 앉으세요 해서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마침 그러니까 일자리 센터 담당하신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나요? 그래서 그 내놓더라고요.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 그거는 아닌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좀 힘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제일 마감에 좀 한번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고 그 전에는 생산직이나 이런 데로 좀 가고 싶다고. 아 근데 생산직에서 받아들을 그럴 나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완전 실망을 했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맥이 없이 집에 와서 턱 앉았는데 그날 다음날에도 소식이 없었어요. 에.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인차 안 된다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고용센터더라고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 박서연 씨지요? 그래 네. 아 사실 이게 좀 복찬 직업인데 한번 여기 한번 대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그래 어. 그건 무슨 직업인데요 하니까 하여간 이런 직업이 있는데 야, 빨리 고용센터에 오세요 해서 그래. 그래서 바로 또 갔어요. 어.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서류 준비 다 해놨더라고요. 어. 말도 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를 받아 쟀어요. 집에 와서 서류를 써가지고 그 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바로 서류 접수를 하세요. 그래서 또 구축실로 갔어요. 가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서류 접수하려고 왔는데요. 하니까 아 면접 보시겠어요? 그런데 네 번째로 갔더라고요. 제가 어. 그래서 그 접수를 시키고 제가 이걸 알아보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채용 무슨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제가 북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계속 북한 사람이라는 입에다 달고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북한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거 그래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북한 사람이라서 핸드폰을 맞아. 사용해 보지 못해서 이러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하던 게 네이버를 찍으세요. 해서 또 썼어요. 그걸 어, 받아 썼어요. 네이버를 어. 찍고 다음은요. 여기다 채용 정보 있지요. 어. 둘째 채용 정보 이렇게 썼어요. 여기를 이렇게 집으면 바로 공지가 뜬다고 하더라고. 그래 첫 서류 접수가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에 시험을 친다는 거죠. 와, 이거 또 무슨 공부를 해야만이네 이걸 하겠는가. 어쨌든 가보자 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오리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꼭 문서를 쓸 때 당시도 거기다 기간제 무기직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저는 북한에는 무직무직 하는 걸 무기직인가 해서 무기직을 찍었어요 제가. 아 그럼 맞아 북한은 네네네. 무기직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네. 내 자체가 지금 무직을 치고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노니까 아, 난 무기직이 뭐이다 하고 무기직을 찍었어요. 와 가보니까 엄청 멋있는 분들이 글쎄 나 깜짝 놀랐어요. 글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면접에 가면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평범한 뭐 와서 뭐 정장도 하나도 없지 와서 이제 다섯 달 만에 갔거든요. 제가 하나원에서 나간 다음에 네. 월세도 없이 들어갔구만. 네, 저는 월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수급 비를 받는 어간에 자격증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는 하나원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이제 가서 이렇게 걸렁걸렁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시간을 쪼개라는 거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바로 그 지금 응시한 것이 5개월이 됐어요. 5개월 만에. 가서 그 번을 보니까 저는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자체를 보니까 저 같은 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뭐 뭐랑 물어볼 수도 없는 물어볼 거 물어볼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복도가 3층이에요. 거기를 한 100번 오르내린 것 같아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것인가, 할 것인가 하자 가자 하자 가자 하자 가자 야 그러다가도 야 내 이게 여기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내가 망신을 해도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평가할 그렇지, 사람도 그렇지. 없으니까 하자 하고서 들어가 앉았어요. 제 번호가 나와서 그래. 내 생각엔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물어보니까 서류 접수자들만 해도 한 4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0%를 추려서 200명이 거기 시험에 응시한 거예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다 와서 앉았는데
아, 저는 그분들 보니까 진짜 자신 없더라고요. 그 시험을 톡 받는 순간에, 아, 난 이 시험 먹었구나. 근데 이 시험은 여기서 이겼구나 하는 생각에. 그 하나원에서 우리 연습을 주지 않아요. 직업 연습이라는 거. 아, 그때 그 선생님들이 참 고마웠어요. 고맙지, 그분들이. 야, 진짜 그때 거기, 그렇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인성검사 시험이거든요. 그 150문제를 30분 동안에 다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리끈 게 다 풀고 15문이 됐어요.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이 공지가 언제 뜨냐고. 그래, 야, 나는 그래서 100%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면서도 난 해볼 테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못하면 내 다음번 찍으면 못 찍는다. 해볼 테다. 이왕 발주 네. 이런 거. 이왕 점을 찍었으니까 우선 해보자는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 어느 날에 또 뭘 한다는 게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저는 그 첫 서류에서 합격됐으니까 고용센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시험에서 합격됐습니다. 아까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막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오직 하나원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원이 내 본가집이고 거기서 그 가르쳐주신 그분들이 내 어머니시다.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자 해서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이 또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또 합격이 됐어요 하니까 거기 고용센터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 그래 저기서 저는 거기서 화이팅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파이팅. 네 파이팅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5명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가 됐어요. 제가 가운데고 양쪽에 두 분 있고 양쪽에 그러니까 제가 3번이죠. 그래서 앉았는데 그 앞에 다섯 분이 앉았더라고요.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저 얼굴도 모르니까 그 이제부터 1분 동안에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 이게 1분 동안에 계산해서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 온 경력을 이야기하자면 1분이 모자라겠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하자. 다른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뭐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되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하는데 저는 말해서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몇 년생이고 북한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지금 탈북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30초도 안 된 거예요. 그 말을 한 게.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제가 하더라고요. 살면서 제일 서러웠던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어머니를 입원시켰는데 병원에 갔다가 돈이 없어서 돌아서는 순간에 그 서러움이 너무도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원했다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부터 서러운 불행 다 당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그보다 더 서러운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는 그게 동아줄이니까. 좀 뭐 그때 당시 그것밖에 더 서러운 게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와 사회에 나와서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다니. 우리 그런 거 못하지 않아요. 뭐 제 엄마 알아죽든 말든. 부모님과의 충실성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는 네. 그건 내대는 순간에 아니하고 이기주의자로 매도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았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고상한 사회라구나. 이렇게 자기 가정도 표현시키는가. 근데 그러면 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제일 서러울 것 같습니다 하고서 대답을 하고 또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웃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를 하더라고요. 직장이 기본인가 이렇게 가정이 기본인가.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까지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돈을 주고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우선 직장 일을 해야만이 가정이 평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감에 거기 앉으신 분들이 이 다섯 분들 중에서 한 사람만 자기 속내용을 이야기하라. 즉각 손 들었어요. 제가. 어쨌든 뭐 이 자리에서 까무라치든 죽든 간에는 해보는 것만큼은 해보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우선 제가 탈북민이라는 게 다 거기 붙들어간 분들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면접을 보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을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당해보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런 면접 자리에 서게 된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여기 앉은 분들이
저 이게 그 남한 정착의 첫 순간인데 네.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아, 저는 호소를 했어요. 저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일을 뭐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됐는데 합격됐다고 서류를 가지고 아.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어. 오는 날까지 오세요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도 기뻐서 고영식도 선생님들밖에 이야기할 데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완전 면접에서도 합격이 됐습니다 하니까나 아 그분들도 와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라 하는 식으로 했댔는데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면서 너무도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공무원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문건을 보니까 이게 무기직이라는 거는 그때도 몰랐어요. 어, 네. 무기직이라는 게 뭐고 기약직이라는 게 뭐인지. 참 우리 회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도 웃기는 거죠. 무기직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무원증을 주더라고요. 그거 뭐 드라마에서 그 공무원증을 턱 달고 턱 카드 턱 찍고서 들어가는 그게 엄청 그 멋있는데 바로 제 앞에 그게 다 채워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공무원증을 타가지고 와서 집에다 그 공무원증을 계속 걸어놨어요. 처음 이렇게 당해본 일이 정말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직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고 계약을 하고 그 근심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욕심내지 않고 네. 오직 한화원에서 배우고 고용센터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그 모든 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네네. 네 진심을 다 피하라면서 했기 때문에 가만 보면 신은 그런 자들을 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도 이렇게 막막한 속에서 제가 이걸 해결했다는 게 아, 너무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한화원 선생님들이 우리 그 순간을 위해서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우리한테 다 바쳐주지 않아요. 내가 제일 고맙고 또 고마운 게 한화원에서는 우리한테 다 선택권을 준 거야. 네.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네. 나한테 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그렇지. 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한화원이라는 그걸 만들어놓고 교육을 줬다는 거는 모든 탈북민들을 향해서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건 다 배워준 거야. 그나마 내 앞에 차려지는 일이라도 내 잘해서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갔어요. 근데 아, 그 직업이라는 게 참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 나이면은 우선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대는데 북한에서 당해보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작정 했어요. 저는 무작정 뛰고 그래서 애들이 엄마 보고 말해요. 와, 엄마 우리도 못하는 일을 엄마가 했다고. 아이들이 엄마를 엄청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탈북민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직업을 잡지 못하고 정착을 바로 하지 못하고 뭐 수트레스 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뭐 그분들이 또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간 것도 또 아니지 않아요. 그건 다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기는 하나온 과정을 그분들도 나왔고 너도 나왔잖아. 네. 그 모든 게 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길이 두 갈래로 쫙 갈리는 거야. 아니, 저는 그래서 와 정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감사하게 대해주시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정착을 잘하세요. 잘 사세요. 네,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정착을 잘해서 잘 사세요. 다 너무도 고마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하고 뭐 인연 맺을 일도 없는 것이고 없지. 저를 본 일도 없고 그렇게 말해줄 일도 없잖아.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하면 아 진짜 정말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맥을 놓고 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탈북민들이 들어온 날부터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배워준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한 사람하고 북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기대도 안 갖고 믿지도 않은 탈북민의 인생하고 네, 아, 10년 후 20년 후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은 국가가 그렇게 하고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면 믿고 무조건 따라야 되겠더라.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생각지 않게 기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아, 참, 내가 그때 그 뿌듯하던 그 감정을 그 누구한테도 표현은 아직 못 해보지 않았어요. 뭐, 내가 이런 일 이렇게 했다. 어찌 보면 우린 굉장히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벼락 출시한 거나 같아. 네, 아, 북한에서 네. 두 조목 하나 딱 부르지고 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 이렇게 않아요. 이렇게 정직원 네. 내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사는 게 열심히 네. 사는 게 이 국가다가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우리 보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애들도 지금 열심히 그치. 일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열심히 살면서 정착한 모습을 그대로 북한이 자유화될 때 전파해 주는 게 북한을 자유민주 국가로 거듭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하나의 그 모델이 되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몫인 것 같아. 네. 우리 그대로 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자. 아, 1년을 일했는데요. 하나도 힘든 거 모르겠어요. 그렇지. 노동의 대가가 마땅히 돌아오고 네. 거기에다가 하게 따라서 칭찬과 존경이 네. 또 따라오고 네. 맞아요. 이게 사람 살만한 네. 세상 아니냐. 네. 대한민국에 와서 참 튼튼하게 정착을 했다는 아, 그 증거예요. 네. 오늘 우리 이 주제에서는 직업 도전기를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탈북민이라 해도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권을 가지는 자유국가고 그 길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탈북민들을 하나원에서부터 착실히 교육시켜서 이 땅에 내보낸 자유세계에 내보낸 모든 기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네.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네. 네.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